연속 득점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149의 초구 포메이션은 빨간 공 오른쪽을 겨냥을 해서 뒤돌리기를 치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빨간 공을 어떻게 돌려서 좋은 공을 만드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죠. 네. 자, 일반적으로 초구를 쳤을 때 빨간 공이 단, 장, 단으로 해서 돌아서 올라와서 좋은 공을 만들기 마련이거든요. 최재동 선수의 초구 공략 득점했고요. 단장단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죠. 아, 생각보다 강하게 쳤는데요. 네. 아, 일단 초구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평범하게 빨간 공이 돌아서 올라올 정도의 힘만 가지고도 득점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하지만 공의 테이블 상태나 그런 것들에 조금 약간 의심스러울 때는 확실하게 1점 치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1점 치기로 가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일단 초구는 성공했는데 다음 배치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노란 공 왼쪽 앞으로 길게 세우는 모양 들어가고요. 간단하게 쳐야 됩니다. 최재동 빠졌습니다. 지금 충분히 이제 수비적인 면이 많이 보였어요. 네. 조금 더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날카로움이 필요했었는데 자 가볍게 굴려놓으면서 다음 공을 어렵게 남겨주려고 했죠. 이번 대회에서 명예 회복이 필요한 조재호 선수입니다. 자, 시합 전에도 이제 벤치에 앉아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죠. 자,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샷. 지금 멋진 샷이 나올 뻔했는데 저는 뒤돌리기 대회전을 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뒤돌리기 대회전이기 때문에 충돌을 키스를 어떻게 빼나요? 라고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저것을 확실하게 충돌과는 상관없는 모양으로 만들면서 뒤돌리기 짧게를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배팅량이 약간 모자라면서 휘미 부족해서 길게 빠지고 말았죠. 일단 첫 번째 공격은 공타로 물러났습니다. 이 최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초반에 기세를 잡아놓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경기는 끝나봐야 알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기력의 차이는 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재호 선수는 우승자의 경험이고 그리고 벌써 에버리지도 1.774로 올라온 상태고요. 최재동 선수가 두 번째 이닝 공격은 공타로 물러났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쳐줬어야 되는 공이었었는데요. 그렇죠. 유형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최재동 선수가 초반에 기세를 잡아놔야지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조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듬을 잘 타는 선수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득점이 한 점 한 점 쌓이다 보면은 그 리듬을 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자, 그 리듬을 타기 위한 공격이 실패를 했는데요. 조재호 선수가 두 이닝 연속 공타로 물러납니다. 지금 최재동 선수는 당구 도사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스코어는 1대 0. 최재동 집중합니다. 지금 노란 공 뒤돌리기를 그냥 한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내 공을 진행할 수 없도록 잡아놔야 되고요. 그렇죠. 경기 초반 키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최재동 선수입니다. 그렇죠. 두께가 잘못 맞았어요. 지금 저렇게 먼 거리에 있는 공이었었고요. 네. 특히 저 상태에서 먼 거리에서 회전도 많이 주고 당점을 내린 상태에서 힘차게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께를 맞추기가 쉽진 않은 상황이었었죠. 지금 조재호 선수가 초반에 이 두 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했을 때 최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좀 벌어져 났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점수를 뽑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재호 득점. 두 번의 공타 그리고 최동호 선수는 충분히 칠 수 있는 공을 받았었는데 실패를 하고 말았고요. 그렇죠. 자, 조재호 선수 이제 득점을 시작했죠. 이 선수가 또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은 정말 무섭잖아요. 정말 무서운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또 시합 때마다 정말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지금 멋진 공 시도하는데요. 네. 장 단으로 투 뱅크로 앞쪽을 맞추고요. 지금 생각보다 크게 빗나갔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한 점을 뽑는 데 그쳤습니다. 스코어는 1대 1이 됐습니다. 원래도 템포가 빠른 선수이긴 한데요. 오늘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지는데요.
아, 지금 차이가 컸습니다. 네, 좀 차이가 크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아쉬워하는 조재호. 그렇죠. 지금은 정교함보다는 속도로 맞추고 득점을 여러 방향으로 봤기 때문에 좀 경쾌하게 쳤고요. 그 경쾌함 때문에 크게 빠지고 말았죠. 그렇죠. 이제 최재동의 공격. 리버스 들어가는데요. 빨간 공 오른쪽을 맞추면서 아 이것도 크게 벗어나네요. 지금 빨간 공 오른쪽을 맞추면서 장장 단으로 휘어서 들어가는 리버스를 친 거예요. 네. 하지만 먼 거리에서 힘을 주면서 두께가 얇게 맞으면서 앞쪽으로 크게 벗어나고 말았죠. 아 하지만 멋지게 벗어났습니다. 스코어는 여전히 1-1. 이제 조재호 선수의 공격. 뒤돌리기 5 쿠션으로 진행을 하겠죠. 뒤돌리기 5 쿠션. 단장 득점. 아, 깨끗하게 맞췄네. 네. 직전 이닝의 아쉬움을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깔끔했던 득점. 조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연속 득점으로 좀 이어져야겠죠. 그렇죠. 연속 득점을 하기에는 공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네. 자, 빨간 공은 겨냥을 했는데요. 자, 빗겨치 길게 들어갈 수 있고요. 옆돌을 끌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빗겨치기로 들어갔고요. 아, 짧네요. 아, 이미 휙 돌아서서 들어가네요. 좀 공들이 만족스럽지 않게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아, 경기 초반 조재호 선수의 생각대로 풀리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빗겨치기 꺾는 모양에서는 짧게 빠질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렇죠. 그걸 충분히 알고 출발해도 짧게 빠졌다. 아, 이거 만족스럽지 못하죠. 아, 조재호 선수가 계속 단타에 그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2-1. 이제 최재동 선수가 불편한 자세로 공격합니다. 장장 단으로 진행을 하고요. 아, 좋은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아, 최재동 선수가 곧바로 따라갑니다. 자, 장장 단으로 더블 쿠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걸 힘차게 쳐내면서 아, 깨끗하게 맞춰주네요. 아, 집중력을 보여줬던 최재동 선수. 아, 지금 빨간 공과 키스가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두께를 겨냥을 하면서 와. 나중에 빨간 공을 피한 다음에 내 공이 휘어져 들어가면서 득점 라인을 만드는 모습이 보이죠. 아, 정말 좋은 득점 잘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최재동 선수가 연속 득점에 도전합니다. 자, 빨간 공 오른쪽 짧게 빗겨치는 모양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충돌도 있고요. 내 공이 저 틈으로 빠질 공간도 많아 보여요. 아, 그래서 빗겨치기를 치지 않고 옆돌리기를 쳤는데 아, 지금 확실히 조금 액션이 많아요. 네. 지금 이제 요즘 당구들은 생각보다 되게 스타카토식의 당구들을 많이 치거든요. 그렇죠. 큐 끝이 비틀린다던가 그런 동작을 많이 안 하는데 일단은 좀 많이 비트는 동작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보면은 피니쉬를 계속 잡고 있는 선수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두 선수 모두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2-2. 빨간 공 섬세하게 옆돌리기를 쳐야 되고요. 짧게 빠지기 쉬운 모양이죠. 아, 이것을 짧게 빠지기가 쉬운 모양이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완전히 두껍게 쳐서 길게 쳐냈습니다. 그렇죠. 아, 좋네요. 득점. 아, 크게 돌려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아주 시원한 득점이에요. 아, 정확한 설계였습니다. 그렇죠. 공이 벌써 앞공 라인에 뛰어가기까지 하잖아요. 공이 점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득점 라인은 틀어지지 않으면서 깨끗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스코어는 3-2가 됐습니다. 자, 조금씩 까다롭게 공이 서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한 점 한 점 풀어나면은 이제 좋은 공이 쓰겠죠. 그렇죠. 일단 좋은 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배치를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조재호. 그것을 풀어냈죠. 아, 깔끔하게 잘 쳤습니다. 그렇죠. 득점.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내공을 앞공을 두껍게 치면서 회전량을 조절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거든요. 네. 내가 회전을 하나만 주고 쳤을 때 앞공의 두께에 따라 갖고 그게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 반이 될 수도 있고 회전량은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 변화치를 잘 잡아서 짧게 뒤돌리기 잘 맞춰냈습니다. 아, 참 이 선수들의 연습량이 알 수 있는 스트로크였고요. 이어서 득점. 아, 벌써 득점을 했네요. 네. 자, 이제 리듬을 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슬로우 비디오를 보고 있는 와중에 벌써 샷이 나갔고요. 그리고 옆돌리기 깨끗하게 득점을 했고요.
템포가 굉장히 빨라진 조재호 선수. 단숨에 석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뒤돌리기를 선택하지 않고 옆돌리기를 선택을 했어요. 역시 좋은 선택이고요. 옆돌리기 그대로 득점. 그렇죠. 이 부분이 바로 조재호 선수의 무서운 부분인 거죠. 네. 아, 지금 조재호 선수의 눈빛을 봐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그렇죠. 이 경기에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조재호 선수는 이런 리듬을 타기 위한 빌드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최재성 선수는 이 빌드업을 할 수 없게끔 무너뜨려야 되는 루틴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아, 또 들어갔어요. 득점! 자, 지금 득점은 다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격이 되었죠. 앞공을 컨트롤하면서 공 두 개를 지금 가운데 쪽으로 몰았어요. 네. 자, 회전을 많이 주지 않은 상태로 옆돌리기를 진행을 했고요. 아하. 자, 그 많이 주지 않은 상태로 앞공을 좀 두껍게 치면서 힘있게 돌려서 가운데 쪽으로 가져와서 좋은 다음 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이번 이닝 장타로 연결했습니다. 조재호. 아, 계속되는 득점이네요. 네. 이번에도 맞춰냈습니다. 아, 스코어가 어느덧 8대2가 됐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참 무서운 득점력을 가지고 있는 조재호 선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내는 것이 최재동 선수의 이번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최재동 선수는 이 초반에 받았던 기회들이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너무 아쉬운 거죠. 네. 다시 한번 스트로크 준비합니다. 아, 이걸 옆돌리기를 치는 것 같은데요. 자, 아주 섬세하게 저 옆으로 지나가면서 많은 회전과 없는 회전으로. 그렇죠. 아, 넘어가네요. 살짝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닝에서 6득점에 성공하면서 스코어 8대2를 만들었습니다.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회전이 왈, 퉁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네. 자, 하지만 내공이 너무나 느리게 진행을 하면서 왈, 왈, 회전이 너무 많이 먹고 또 많이 먹어서 넘어가는 모양이 되었죠. 이제 최재동 선수의 공격. 자, 좋은 공 받았어요. 자, 앞공을 두껍게 치면서. 아, 얇게 쳤네요. 득점.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지만 최재동 선수는 따라가야겠죠. 따라가야죠. 지금도 만약에 얇게 친다고 하면 조금 더 슬로우로 맞추면서 득점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래도 조금 더 탄력 있게 진행을 하면서 다음 공 잘 섰습니다. 최재동 선수가 연속 득점 도전합니다. 각도 있습니다. 득점. 옆돌리기도 잘 쳐냈고요. 다음 공도 괜찮게 섰는데요. 자, 내공이 밀리지도 않게 그리고 끌리지도 않게 잘 꺾어서 좋은 각도 설정해서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PBA 최고령 선수 그리고 엄청난 베테랑 선수인 최재동 선수가 이제 다음 스트로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짧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지나갔습니다. 2득점에 성공하면서 스코어 8대4를 만들었습니다. 내공의 기울기 값이나 앞공의 두께를 두껍게 써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밀려 들어가서 길게 빠질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회전을 많이 주고 당점도 내려서 스핀샷으로 시도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끌려서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참 다 잘해도 하나만 잘못하면 안 들어가는 게 단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득점을 하기 위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부분을 잘 맞춰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조재호. 짧아 보이는데요. 아... 이번엔 공타로 물러납니다. 스코어는 여전히 8대4. 마지막까지 피니시를 잡았던 조재호.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앞공의 충돌을 빼기 위한 두께를 설정을 하기가 좀 까다롭긴 했어요. 하지만 조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공이었었는데 그것을 짧게 빼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최재동 선수의 공격. 자, 옆돌리기 잘 꺾어 들어가야 돼요. 일단 꺾어놨습니다. 각도를 볼까요? 득점! 좋아요. 아, 최재동 선수도 정말 바로바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끄는 모양으로 큐를 많이 넣어서 시도한 것이 아니라 꺾는 모양으로 간단하게 해결을 해서 맞춰냈어요. 그렇죠. 이제 스코어는 8대5. 다시 한번 옆돌리기, 방금 전 것 같은 꺾는 모양으로 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비껴치기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자, 비껴치기는 팁을 빼고 좀 멀리 보낼 수도 있고요. 최재동 갑니다. 득점. 아, 좋네요. 네. 자, 이렇게 한 점 한 점 붙여 놔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은 조재호 선수도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그 압박감을 줘야 됩니다. 자, 내공이 득점만 해가지고 지금 끝나러 간다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네. 앞서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점을 좀 붙여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점수 차가 많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본인도 좀 페이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좀 크게 벗어나면서 자리로 돌아갑니다. 네. 두 점을 따라갔습니다. 스코어는 8대6이 됐습니다. 자, 장단, 단으로 이어지는 더블 쿠션 형태로 들어갔는데요. 자, 자연적으로 회전을 좀 받아주면서 생각보다 저쪽 오른쪽으로 맞으면서 길게 빠지고 말았죠. 최재동 선수의 아쉬웠던 공격. 이제 조재호 선수도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얇게 공략했습니다. 좋아 보이죠? 그렇죠. 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득점을 하려고 했고요. 네. 아, 조재호 선수가 정말 가볍게 득점을 성공해냈습니다. 스코어는 9대6이 됐습니다. 자, 뒤돌기 코너까지 넣으면서 길게 뽑아가야 됩니다. 조재호 잘 뽑았어요. 득점. 아, 불편한 자세에서도 확실하게 코너까지 내공을 밀려 들어가서 길게 형성하는 모양 아주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아, 경기 초반에는 좋지 못한 페이스를 보였던 조재호 선수였는데 이제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모양에서도 각대 각으로 들어갔으면 짧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좋은 득점 만들고 옆돌리기 바로 시도하게 되네요. 바로 조재호. 아, 짧은데요. 아, 대체적으로 좀 공들이 짧게 다녀요. 네. 2득점에 성공하면서 스코어 10대6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옆돌리기, 이 전 이닝의 뒤돌리기, 지금 모든 공들이 짧게 다니면서 빠지고 있는데요. 아, 좀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을 짓는 이유를 알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렇게 공이 마음대로 가지 않는다면은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스트로크나 임팩트 타이밍, 두께, 좀 어떤 한 부분이 약간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보완을 해야겠죠. 다시 한번 최재동. 득점. 아, 공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슬아슬히 걸려주면서 득점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 경기가 이제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참 저 공간이 생각보다 좁거든요. 그렇죠. 근데 치고 나면 생각보다 넓어요. 참 그런 공간으로 빠져나가면 속상하죠. 또 득점에 실패하는 경우를 보면은 저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자, 이제 2점 보태면서 뒤로 바짝 붙었죠. 네. 뱅크샷 성공하면서 스코어 10대9를 만들었습니다. 와, 이 회심의 한 방이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한 방에 성공을 하면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원뱅크는 원뱅크를 부른다 뭐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원뱅크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자, 이 원뱅크가 들어가면은 원뱅크 너치가 들어가면 바로 역전을 하게 됩니다. 아, 최재동 선수 뱅뱅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오늘 걸어치기도 있고 너치기도 있는데요. 자, 너치가 좋아 보여요. 아, 걸어치기로 들어왔습니다. 걸어치기 들어갔습니다. 아, 너치기를 치지 않고 걸어치기를 치면서 2점 더 보태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와, 장타로 연결합니다, 최재동.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속상한 조재호 선수죠. 지금 옆돌리기가 아주 쉬운 옆돌리기였었는데 그것을 아차 미스하면서 짧게 뺀 결과가 지금 이런 역전의 상황까지 펼쳐졌거든요. 그렇죠. 뱅크샷 두 방이 컸습니다. 와, 스코어가 11대12 됐습니다. 자, 멀리 있는 노란 공을 선택을 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빨간 공 뒤돌리기 짧게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꼼꼼하고 간단하게 속도 있게 쳐내야겠죠. 불편한 자세로 공략했습니다. 아, 흘러갑니다. 진이 좋은데요. 득점. 와, 단숨에 역전에 이어서 이제 점수를 계속해서 뽑고 있는 최재동 선수입니다.
충돌을 빼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를 썼어요. 내 공과 빨간 공이 만나는 것도 문제가 됐지만 빨간 공이 생각보다 단쿠션 위에 노란 공으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네. 자, 그 두께까지 정확하게 설정해내면서 계속 점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조재호 선수는 침이 마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또 평범한 옆돌리가 섰어요. 좀 두꺼우면 길게 빠질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두께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최재동. 그렇죠. 자, 문제가 되지 득점. 않습니다. 와, 갑자기 점수차를 벌려놓고 있는 최재동 선수입니다. 아, 이러면 세트포인트까지 2점밖에 남지 않았죠. 그렇죠. 이제 뱅크샷 한 방이면은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가는 입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트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는, 앞서고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이 최재동 선수가 최고령 퍼펙트 퀴큐를 작년에 기록했잖아요. 아, 그리고 바로 뱅크샷 시도합니다.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뱅크샷 출발! 아, 아, 길어요. 아, 시도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너무 아쉽네요. 지금 7점을 치면서 세트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좋은 뱅크샷 시도였었는데요. 그렇죠. 와, 저기 맞기만 했더라면은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 들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최대원 선수는 본인이 세우는 기록들은 전부 다 이제 최초의 기록이 되겠죠. 역사죠. 그렇죠. 아, 이제 조재우 선수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 뒤돌리기 대전 들어가는데요. 만만치 않죠. 그렇죠. 지금 딱 선 자체가 내공이 코너로 가기가 상당히 유리한 모양이에요. 코너보다 길게 만들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네. 지금 키스가 빨간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번이 걸려 있어요. 아... 그 모든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자세를 취하고 샷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배치. 아, 그렇죠. 지금 너무 까다로운 배치였기 때문에 지금 그 모든 부분을 설계했고 빼내진 못했네요. 그렇죠. 아, 들어가면서 지금 하늘을 한번 쳐다봤던 조재호 선수입니다. 그렇죠. 더 길게 만들 수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이것을 뒤돌리기 대회전 끝오름 형태로 맞추려고 시도를 했어요. 네. 하지만 두 번째 공에 먼저 맞으면서 득점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최재동 선수도 승기를 잡았을 때 빨리 세트를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언제든지 역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앞전에 뒤돌리기에서 잘못 맞았던 공이었었는데요. 뒤돌리기 다시 한번 힘차게 들어가야 됩니다. 최재동 각도. 아, 득점. 득점 되네요. 단숨에 세트 포인트. 스코어 14대 10을 만들었습니다. 자, 당점도 내리고 두껍게 치면서 스쿼트 현상까지 보완을 해서 좋은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최재동 선수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아, 나머지 1점의 공도 좋은데요. 네. 자, 이대로 끝내야 됩니다. 뒤돌리기 그대로 득점. 좋습니다. 아, 첫 번째 세트를 최재동 선수가 15대 10의 스코어로 가져갑니다. 아, 예상치 못하게 극적으로 생각보다 빨리 역전을 하면서 1세트가 마무리가 됐어요. 사실 이 조재호 선수가 먼저 앞서 나갈 때만 하더라도 조재호 선수가 좀 쉽게 첫 번째 세트를 가져올 수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와, 최재동 선수의 이 막판 집중력이 무서웠습니다. 그렇죠. 뱅뱅이 성공을 하면서 아주 화끈 달아오르면서 1세트를 가져갑니다. 역시나 최재동 선수의 이 뱅뱅 이 넉점이 정말 주요했던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 세트 스코어는 15대 10,